섬의 위절제술. 오늘 나는 수직 위절제술에 대해 얘기하자. 이 수술 소매처럼 그리고 그 위를 다시 잘라 세로로 컷 사이 60%에서 85%는 위장의 것이 그것이. 위장의 크기는 작은 부분에 대해 15 또는 20%를 줄일 것입니다. 게다가 매우 효과적인 당뇨병과의 치료하는 데도 사용되고의 수술의 장점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발견되었다. 다음 수술 환자 당뇨병의 수직 위절제술을 향상시킵니다. 수술 90분 길이이며 환자가 수술 후 몇일 동안 음료 바로 복용 시작 후 반고체 식품 및 고체 다이어트를 시작. 수술의 결과 매우 좋은 고 우리 그렇게 환자를 권장합니다.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출혈 등 특정 외과 원본 자료 또는 새로운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. 우리의 시설에서 외과 의사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결과 제공하는 최신 장비를 사용할 수를 사용하여 있습니다. 수직 위절제술 수술 성공적이 고 더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는 위 경로 변환하는 작업보다 안전 필요하고 경우는 환자의 임상 상태 허용으로 간주됩니다. 하지만 수직 위절제술은 안전, 시간하며 저렴하고 그리고 그 결과 환자에 대한 좋은 이 수술을 수행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성공적인 체중 감량의 60% 수술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리고 40% 첫 4개월 동안 의사의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. 환자 지침 및 다이어트를 수행하지 않습니다. 수술 실패합니다. 환자와 의사는 수술의 성공 파트너, 그래서 의사의 지침을 따르십시오. 체중 감량은 동시에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첫 번째 이어언드 애초가 중량의 60에서 70%, 행운을 빌어요 환자하고 다음 에피소드까지.